그러면 제가 참 궁금했던 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뭐 모든 게다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그 빛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이란 게 뭐예요? 그 빛이에요. 영화스러운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 다음에 빛의 대조는 뭐예요? 어둠, 흑암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태초에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었다? 말씀밖에 없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놓고 또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 하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태초에는 뭐밖에 없었다? 말씀. 이 말씀은 본래 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 진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태초에는 이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뭐로 꽉 채워져 있었다? 진실로, 진리로.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 보니까 그이 로고스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니까?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 우주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 그 사랑은 이제 드디어 사랑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기, 생명. 아시겠죠? 이게 생명이라.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병든 유전자를 고쳐준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태초라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의 시작. 이때는 이 진리의 뜻 결국 생명 말씀 밖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 여기서 그 말씀은 진리의 뜻이고 그 진리의 뜻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존재해봐야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창조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한 것인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고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줘서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연구를 해보면 암세포 생기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가서 몰려가서 죽여준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암 걸릴 줄 다 아시고 만들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암 걸릴 것을 모르고 만들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님은 그냥 이거 뭐야? 암 걸렸네. 어정쩡하다가 사람들 다 죽어버려. 와, 암세포 생겼는데 그거를 죽여줄 계획을 안 해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되는 인간들이 암이나 이것 이런저런 모든 질병에 걸리도록 되어 걸릴 것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걸리더라도 어떻게 회복하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인간을 만드는데? 얘들이 암에도 걸리겠지. 이런 걸다 알고 T세포 만들어가지고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암에 걸릴 것을 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라는 데는 암 걸릴 수 있는 데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인간을 만드는데 암 걸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 암 걸릴 수가 있어. 암 걸릴 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은 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유전자가 꺼질 수가 있어야 암에 걸릴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좋은 곳에 태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별 볼일 없는 곳에 우린 태어났어. 아, 병 걸리는 게, 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야. 그 말은 유전자가 아차하면 꺼질 곳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기다가 지구상에다가 창조했을 때에는, 이 사랑이 아닌, 사랑 반대편에 이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사랑 반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랑을, 이 생명을 빛이라고 그러는데, 생명 반대는 사망이고, 그 생명은 빛인데 빛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야. 어둠. 흑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 지구는 뭐가 가득한 거? 어둠이 가득한 거. 그 어둠이 있으니까 병에 걸리는 거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이것이 빛이야. 이것이 생명이고. 그런데 벌써 이 어둠 흑암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유전자 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어둠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인데, 이게 이미 지구에 와 있었다. 이 지구에 이미 어둠이 있었다. 라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할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며, 뭐가? 어둠이.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 이 지구는 이미 어둠이 꽉 차 있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곳, 빛의 반대가 어둠이야. 사망이 있는 곳. 즉 사망이 있는 곳에 즉 유전자를 꺼주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유전자를 끌 수 있는 힘. 그런 영적 에너지. 악령. 진선미의 뭐예요? 반대.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 그거는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지. 예.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어둠이 있는 곳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이 어둠 때문에 유전자는 꺼지고 유전자 꺼지면 암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 거야. 그럼 지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자신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 그 사랑이 생명인데 그래서 모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는 반드시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둠이. 이 어둠은 어디서 왔냐,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연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랬더니, 자,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의 표면이죠. 수면에 오냐. 이제 이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지구가 창조될 이 공간이 물로 차 덮여 있었다. 그 여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자, 공허는 뭐예요? 공허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이 지구 안에는 의미라는 것이 없었다. 공허였다. 그리고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은 다 뭐요? 혼란스럽다. 그리고 어두웠다. 빛이 없었다. 아주 나쁜 곳이야,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물의 표면. 표면을 운행하셨다.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 지구는. 자, 그러면, 이곳에는 이 공허 혼돈 흑암 이곳은 사랑도 없었고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 는 뜻이야. 예. 네. 자, 그러면 이곳 안에 있는 어둠, 흑암, 공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뭐로 채워져 있었다? 네? 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조건적 사랑으로 가득한 어둠, 사망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어둠 속으로 향하여 빛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는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야.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야. 그래서 골치 아픈 곳이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이런 곳은 없었어. 왜 이런 곳이 생겼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공간에 이런 어두운 공간, 사망의 공간이 있게 되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이것이 빛이라면, 이 사망, 어둠, 흑암은, 이 흑암은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빛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는 사이에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아시겠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발생했다. 어둠이 생겨났다. 그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를 들었다? 반기를 들었다. 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논쟁, 전쟁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전쟁이 있었을까? 천국에서 누군가가 반기를 들었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쫙 찾아보면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아,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천사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 용은 용도 다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어.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스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루스벨 새벽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창조주 수준입니다. 천사들도 결국은 창조주가 아니고 천사들은 무엇들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준을 피조물로서는 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벨 천사장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그 피조물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것 같아. 아, 이분은 정말 피조물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공경에 빠지더라도 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자녀들을 구원 하나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발견하고 일루스벨은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되게 곤란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쯤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을 해야 된다. 그게 490번이에요. 그렇죠? 490번이라는 말은 내가 용서를 몇번 했나? 이렇게 계산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의문이 생겨요. 아, 그러면 무턱대고 용서란 말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나는 맨날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네? 이제 이게 피조물의 생각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루스벨,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럼 어떤 나쁜 놈이 자꾸 내 거 훔쳐가고 뭐 이런데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피조물의 생각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한 7번까지는 용서해도 이게 벌을 줘야지. 벌 안 주고 무조건적으로 막 사랑하다 보면 이게 우주 정부의 유지가 되겠느냐 이게. 이거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완전히 무질서해져 가지고 이 우주 정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하나님도 맨날 뭐 나쁜 놈이 와서 뭐 욕하고 뭐 그래도 오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충분히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 그래서 하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를 하시면 피조물 차원에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수준인 줄을 이해를 깊이 못하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피조물 수준에서 아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안 되겠다. 사랑을 해도 무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주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루스벨이 이제 그 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양 사회는 용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이 앉는 의자도 무슨 의자예요? 용상이야. 뭐 전부 용이야. 막 중국은 막 용판이야. 그래서 이 동양은 철저히 조건적 사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용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큰 용이 루스벨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땅으로,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미 지구가 창조될 그 공간에는 이미 뭐가 와서 있었다? 마귀, 사단, 용이 와서 그러니까 루스벨과 루스벨을 추종하는 천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 쪽을 가담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들과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이 쫓겨온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곳은 무슨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까? 조건적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조건적 생각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너는 그 사단의 영, 그렇죠? 악령, 용. 그래서 이 지구는 용의 세상이야. 그래서 그 용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용이 와 있는 이곳에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용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렇게 된 것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뭐를 선택해버렸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영 쪽을 선택해버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도, 이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선택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미워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벌 주고, 두려워, 벌 받을까봐 두려워지고, 예, 위선자가 되고, 왜 두려우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기심은 정상적인 거고, 그렇죠? 욕심,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단이 쫓겨와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었던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 사단의 사상에 우리 사상을 우리 인간이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그것이 이제 죄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즉 생명을 거부하고, 흑암, 어둠을 선택하니까 이제 그것은 바로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박사님 그러면 창세기에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선택에 직면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쪽을 사단 쪽으로 선택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쫙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사망의 나무.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그 나무를 그 나무 열매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생명 나무를 먹고, 즉 생명 나무란 것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살아라. 만약 너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면 죽는다. 왜? 그거는 생명 나무는 이 생명 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 나무는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희가 죽지만은, 그래. 그러나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이 지구에는 이미 이런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이, 용이 와 있는데, 너희들이 용의 편이 될래? 내 편이 될래? 그거는 너희들의 뭐예요? 선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의 편은, 용의 편은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각자가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사단 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더 깊이 깊이 지식을 추구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직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탁 줄 때 인간은 어떻게 그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게? 생명나무보다는, 즉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조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그것이 옳다고 선택하게 되었을까를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에게 모든 선택을 어떻게 맡기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를 선택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어.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선택해. 알겠지? 이런 거는 독재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 선택권을 인간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성경을 통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이 man became a 뭐야?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말이야. living being. 그다음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에덴 동산인데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나 하나님이 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살아. 그러지를 않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줘버려. 그렇죠? 하나님은, 이게, 내 말만 잘 듣고 살면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과일은 이 동산에 맛있는 과일을 열리게 하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예. 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입니다.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내일 아침에는 이거 먹고, 내일 점심 때는 이거 먹고.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정해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 편해, 안 편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어떻게, 맡겨.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줘. 인간에게. 예, 네, 자유. 자, 모든 나무입니다. 그렇죠? 잊지 마세요. 모든 나무예요. 그런데 이 동산에는 이미 동산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모든 선악과 나무도 너희가 먹어야 된다면 선택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선택 사망의 선택일지라도 너희들의 선택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선악과를 뭘로 만들어 놔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건 먹으면 죽으니까 아예 뭐요 잘라버리든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산화과 나무를 자르지 않고 없애지 않는 것은 지금 이거를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선택을 하나님은 그런 선택일지라도 우리에게 뭐예요?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 이것이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종교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 이 자유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유를 줬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도 이 많은 종교인들은 이거를 읽고 하나님이 이런 선택도 허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주 하나님께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뭐예요?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슨 나무에 속해 있어요? 모든 나무에 속해 있어. 아시겠죠?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 자,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 모든 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An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뭐라고? You are, 어떻게? 이 말이 전 참 좋아요. You are free. You are 자유야. You are free to eat.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이 동산 가든 안에 있는 무슨 나무? Any tree. Any tree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Any tree. 에? To eat from any tree, anything you want. 이런 말 미국 사람도 많이 씁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골라봐. 사주지. 이게 이제 anything. 제한이 없어. 조건 없어. Any tree.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라도 너는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네 선택대로. 예. 그래 놓고, 이제, 자, 먼저, 모든 나무, any tree를 먹을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은 선택하지 말라. 아,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 이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어떤 나무를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꾸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동산 뭐예요? 예, 네.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일단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 이거는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어떻게 손을 뻗었어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손을 뻗어서 따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권을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이브가 다 이렇게 따 먹을 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어떻게 합니다? 따 먹게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손을 딱 때리면서 이년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결국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약 자유를 느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뭐예요? 전적으로 자유를 줬을 때. 자유를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어떻게 믿어줬을 때야. 그게 사랑이야. 아시겠죠? 아, 여보, 나 당신을 참 사랑하거든. 근데 당신이 하는 선택은 불안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은 선택할 때마다 허락을 좀 받으면 어떻겠어? 그러면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의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 인간은. 뭐를? 사망을. 허감을. 아시겠죠? 그래서 죽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자유까지도 줬다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죽는 쪽으로 사망을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죽음을 선택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랬을 때 나를 다시 선택해줘. 생명을. 그런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통한 얘기예요. 인간이 잘못 선택할 것도 뭐요? 아시고 암 걸릴 것도 아시고 이 하나님은 이루 고통스럽기 하리 없는 하나님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을 그냥 죽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다 끌어안을 것이야. 그러네. 너희들은 그거를 내 사랑을 믿음만 달라 이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너희들은 자유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참.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주실 때 그 사랑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경우에만 사랑해 줄 거고 이런 찌질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 예. 하나님은 이미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자기는 뭐요? 죽을 각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이 부족한 인간은 반드시, 예. 여러분, 천사장 루스벨도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각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루스벨만 보내서, 뭐, 그러면 왜 인간을 이곳에다가 이 조건적 흑암, 사망이 있는 곳에다가 꼭 창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 이곳에다가 꼭 인간을 창조해야 된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이곳에 인간을 창조하면 조건적 사랑이 물들어 안 들어? 물들어. 그러면 병 나고 죽고 뭐 싸우고 할 걸 다 하시면서 이곳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렇게 물들어서 인간이 죽으면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하고 그 죽은 인간을 다 살리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암 잘 안 나요. 자, 왜? 이 어둠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곳에,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고생하는 것보다 더 누가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고생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 되도록, 왜 이 짓을 하나님이 할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
예, 네. 절대로 우리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이 지구에다가 그래서 암 걸릴 줄 다 알면서 그래서 T세포도 만들어놓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도 일부러 만들어놓고 이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왜 창조했지 인간을 자꾸 이래 쌓는다고?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놨지? 이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모르면 그 뭐 쇼네 이거? 그게 아니라는 것. 정말 심각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놀라운 것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거를 아시게 되시게 될 겁니다.